도돌이 썰툰. 저에게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베프가 있어요. 거의 8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서 거의 가족 같은 친구예요. 거의 친구랑 붙어 다니다시피 하곤 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사귄 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친구는 저랑 가장 친하기 때문에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만 들었던지라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고깃집에서 셋이서 만났는데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훨씬 얼굴도 잘생기고 훈남 스타일이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값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친구가 전혀 불안하지 않도록 자주 연락도 하고 풍기는 느낌과 달리 대부분 친구들이랑 밖에서 농구하거나 가끔 PC방 가서 게임하는 정도? 여자로 신경 쓰일 일도 없고 말도 자상하게 하는 모습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껴졌어요. 고기를 먹는데도 친구가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고, 여자친구 친구라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써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친구가 정말 잘 골랐구나 싶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나서 2차로 옮겨서 술을 한잔했는데, 혹시라도 친구가 술 취할까봐 중간중간에 안주도 챙겨주고, 다정한 모습이 제가 딱 원하던 이상형이었어요. 이날 다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친해진 이후로 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던 도중에 저를 종종 부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같이 가서 셋이 놀곤 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항상 저한테도 사근사근 잘해주고 다정한 모습을 보니 친구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내 남자친구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랑은 정말 베프이기 때문에 절대 티는 내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지금은 셋이 같이 있을 때 너무 괴롭네요. 제가 그냥 외로워서 이런 감정을 느끼나 싶어서 소개팅도 몇 번이나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친구 남자친구만 더 생각나네요. 요즘은 친구랑 셋이 볼때 속으로 친구 빼고 둘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매일매일 보고 싶고 생각나요. 연락처도 어쩌다가 알게 되어서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기에 개인적으로 연락은 따로 안 해봤어요. 소심하게 친구 인스타그램에 친구 남친이 댓글 달은 거 보고 들어가서 사진 살펴보곤 했네요. 주변에 말하면 안 좋게 볼걸 뻔히 알기 때문에 혼자만의 짝사랑 중입니다. 나름 잊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